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10일차입니다. 제목은 while 명령으로 반복하기이네요. 교재는 89페이지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10. 이렇게 하면 큰따옴표 안에 있는 1에서 10이라는 게 그대로 프린트된다고 그랬죠. 출력돼요. 그리고 x는 1. 요건 변수라고 했고요. while x가 작거나 같을 때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조건이 주어졌고요. print x가 되고 x는 x 플러스 1. 이것도 변수죠. 계속 증가를 하게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1에 명령으로 보니까 1에서 10까지 하면서 계속 더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죠.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했었고요. 마이파이에 10일차죠. 벌써 절반을 왔어요. 이게 20일 공부거든요. 절반을 왔습니다. 벌써 count 하면 이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1에서 30까지라고 여기 프린트 됐고요. x는 1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고 하나씩 더해가요. 그래서 1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x가 1이잖아요.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2, 3, 4, 5, 6, 7, 8, 9, 10까지 왔네요. 요게 저는 11, x가 10이고 11까지 가지 않나 생각을 해서 책을 봤는데 여기도 x잖아요. 그래서 10까지 하고 중지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x가 지금 10이잖아요. 그래서 9 플러스 1에서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10까지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5일차에서 배운 게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라고 나왔어요. 5일차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요거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4x in range 1, 11 이렇게 해서 print x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과는 같아요. 이걸로 여기 그대로 F5 누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한번 눌러볼게요. 예, 결과는 같죠. 1에서 10까지 왔어요. 결과는 같은데 그 명령어가 다른 거죠. 오늘 배우는 건 while 명령이고 지난번에 한 거는 5일차에 배운 거는 for in range라는 명령어였어요. 그래서 이게 10일까지 있었고 여기서는 10이죠. 그렇죠? 숫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왜 그런다고 그랬죠? 이것은 0부터 11번째 수인 10까지죠. 그렇죠?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두 줄이 이건 세 줄이니까 이게 좀더 간단하긴 하네요. 같은 결과물을 가졌다면. 그렇죠? 이걸 싹 지우고 다른 예문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있는 예문이에요. S는 0. 한글로 써졌네요. X는 1.
띄어쓰기 안 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while x 작거나 같을 때 10, s는 s 플러스 x. print x.sum x+1. 보기 좋으라고 띄어쓰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거든요. 일단 대충 보면 S는 sum의 약자인 것으로 보이죠? 합계예요. 그래서 출력되는 것은 요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거가 출력되는 거, 이건 숫자로서 그냥 출력이 되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지웠으니까 Save As로 해서 해야죠. 안 그러면 처음에 저장한 것이 다 날라갑니다. 뭐 날라가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할 때 자료가 있는 게더 편하겠죠. sum.py. 그리고 F5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X 이렇게 나왔고요. 자, X가 1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sum이고 S예요. 지금 S는 0이었는데 지금 0 플러스 1 돼서 1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단계로 이게 변수로, 둘다 변수로 돼 있잖아요. 하나씩 증가를 해요. 그래서 X가 2가 됐고 여기에 2가 들어가니까 2 플러스 1에서 3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쭉 하니까 1부터 10까지 더한 것의 합이 나온 거예요. sum이. 그래서 55가 나왔죠. 교재 92페이지에 보면요. for 명령을 사용할 때와 비교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써보죠. s는 for x in range. 시간 지나면 기억이 잘안 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봅시다. 이건 똑같네요. 아까 거와 마찬가지로 for를 썼을 때가 더 이제 짧죠. 그렇죠? 똑같은 결과물이지만 while보다는 for일 때가 좀더뭐 간단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뭐 while이 더 필요할 때도 있을 테고. 네, 싹 지우고 새로운 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9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import random. 1에서 30까지를 임의로 발췌를 하는 거죠. while true. 다시 그 사실일 때 맞춰보세요. 인풋이니까 사용자가 뭐라고 숫자를 넣어야지 그 다음 게 이제 출력이 되죠. G는 integer x. if g 양쪽이 같으면 n과 같으면 print.
이 브레이크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정답을 맞히면 브레이크로 반복 블록을 빠져나갑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if g n 작으면 이게 들여쓰기가 중요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좀 헷갈릴 때면요, 다시 엔터 치는 게 낫습니다. 프린트 너무 작아요. 백스페이스에서 앞으로 간 거예요. G N G가 N보다 크면 프린트 너무 커요. 네, 이렇게 해서 더 있나 한번 넘겨보죠. 예. 여기까지고요. 이 G는 제가 볼때 guess의 약자인 것 같아요. 맞춰보라고 하니까. 추측하라는 뜻의 guess가 있죠. 그거 같고. N은 number 같습니다. 요 N 썼잖아요. 그리고 N은 넘버 약자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전부 영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구ess.py 하고 F5를 눌러서 이러지? 다시 해볼게요. F5 눌러서 여기서 제가 맞춰보세요에서 엔터 눌렀거든요. 이러니까 에러 뜬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못 만든 거 아닙니다. 에러 난거 아니고요. 다시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자, 뭐를 맞춰요? 지금 1에서 30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맞추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쓰는 거죠. 너무 작아요. 30까지니까 그럼 20으로 해볼게요. 너무 작아요. 25. 너무 작아요. 28. 정답. 예. 이 프로그램이 그 10에서 1에서 30까지 숫자 중에 28이라는 숫자를 골랐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맞춰보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맞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답하면서 이제 끝난 거죠. 참고로 95페이지에 보면요. While true, print 영원히 라고 하고 하면 영원히가 계속 나오고요. Ctrl C를 눌러야지만 빠져나온다고 하네요. 멈추려면. 이거 뭐, 해볼까요? 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Ctrl C 눌러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 끄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뭐,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while 하고 for in range 하고 어떨 때 구별해서 써야 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혀요. 뭐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for in range가 좀더 간단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while 문장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